네,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게임 방송 명장TV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개인... 죄송합니다.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요. 토너먼트 베스트 TV 시즌 요리스 1카드겠습니다. 시세가 53만원이네요. 급여 11, 188cm, 78kg, 마름 체형의 왼발 5, 오른발 1의 왼발잡이 공격수, 아니 선수입니다. 다이빙 94, 핸들링 87, 킥 72, 반응속도 97, 스피드 72, 위치정점 87 되겠습니다. 개인기 일성에 명성은 월드클래스, 고유특성은 주발선호, GK 능숙한 펀칭이 장점이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걷어낸다는 거죠. 자, 뭐 반응속도 세부적으로 86 정도로 나오고, 나쁘지 않은 뭐 가성비와 진성비 그 사이에 있는 괜찮은 골키퍼 요리스를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만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낼지,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수비를 허물면서 벗겨내면서 슈팅할 찬스를 매우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유효 슈팅 비례에서 얼마나 실점했는지를 계산하여 이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률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 피파 하는 거 자체가 컨텐츠 이런 거 찍을 때, 근데 이런 거는 약간 거의 매니아층에 해당하는 유튜브에 가까운 거거든. 생방송 보실 분들한테는 좀 그러고. 자, 일단 네, 뺏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진짜 낮방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진짜 믿고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역습한다 치고 오른발 슈팅. 네, 자, 여기서 뺏겼어요. 우리가 뭐 빌드받아 뺏겼어, 이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슈팅! 오! 첫 번째 슈팅 막아냅니다. 좋아요. 자, 손 뗄게요. 과연 코너킥 상황에서는 어떤 선방을 보여줄지. 올려줍니다. 헤딩! 다시 한번 손 떼고 슈팅! 오! 선방 두 번째. 다시 올라가고 있죠? 슈팅! 네, 3선방 슈퍼 울트라 세입니다. 뺏겼어요. 자, 빌드받아 뺏겼다 치고 상대방이 역습을 합니다. 슈팅! 네, 정면이었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열렸어요. 슈팅! 아, 이거 골대는 뭐 치지 않겠습니다. 자, 뺏겼다 치고. 네! 요리스 뭐야, 미쳤는데? 야, 이렇게 근거리에서 이거를 막아내. 손 뗄게요. 미쳤잖아. 손 떼겠어. 헤딩? 똑같네요. 네, 코너킥도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만의 어떤 코너킥 세트피스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리줍니다. 헤딩! 네, 참고로 실제 축구에서 기성용 선수가 헤딩으로 놓은 골이 10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헤딩을 시도 또 시도인데 골이 거의 없습니다. 헤딩골이. 왼발 슈팅! 오! 오, 괜찮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능력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인게임 리뷰가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잘 막는지. 열렸다. 아이고, 슈팅! 팅! 와! 야, 기성용 한 번씩 중거리 잘 때리네. 슈퍼 울트라 하도 많이 하시니 다 외우셨네. 썩은 물. 슈퍼 울트라 아, 이거는 네, 성의 없었죠. 네, 자, 일단 1실점하고 있는 요리스 계속 슈팅을 때려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역습이에요. 자, 즐라탄 이브라모비치. 네, 오른쪽으로 살짝 약발 드리블 이후에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막아냅니다.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오, 아, 얘네들이 막네. 자, 드로잉. 자, 또 뺏겨볼게요. 네, 열렸습니다. 좋아요. 자, 열렸죠?
슈팅. 아, 왼발은 주발이 아니죠.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요.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자, 뭐 빌드 받아 이렇게 뺏겼다 치고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열렸어요. 질라탄. 네, 막아냅니다. 요리스. 야, 괜찮은데요. 이 대각 슛, 근거리 슛, 페널티 박스 앞에서의 슈팅. 오, 이것도. 네, 충청도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늦게 오셨다. 다음부터는 일찍 오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카톡에 명장TV 친추 톡 주시면은 생방 알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냅두면은 맨날 이렇게 생방 늦게 오거나 생방 언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 야, 요리스 뭐야. 잘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확인. 열렸어요. 슈팅! 야, 열일하네! 아, 이래서 요리스 요리스 하네요. 손 뗐어요. 헤딩. 자, 근거리에서는 어떤 슈팅이 나올까? 중거리 한 골을 먹혔는데. 와, 저거 진짜 어려운. 저 진짜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힘든 거였거든요. 야, 슈퍼 울트라 세이브. 그니까 선방률이 100이면은 진짜 거의 다 막는 건데 제 예상인데 한 0.85는 되지 않을까. 슈팅. 아, 네, 드디어 한 골 먹혔네요. 전반전에 2대0. 2대0이면은 계속 슈팅을 시도했다라고 치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선방한 거예요. 괜찮은 편입니다. 자, 네, 열렸어요. 좋아요. 네, 역습이라 치고. 아,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역습이라 치고. 열렸어요. 슈팅. 네. 자, 지금은 뭐 너무 물슈팅이 가버렸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후반전에 슈팅까지 포함을 해서 토탈 이 슈팅 비례한 실점을 계산을 해서 선방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 자, 저렇게 노마크 찬스에서 슈팅 때렸을 때 웬만한 골키퍼가 먹히기도 하거든요. 헤딩. 그런데 요리스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슈팅. 오!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열렸어요. 자, 지금도 좋아요. 와, 까비. 다시 열렸어요. 자, 역습이고 상대방이. 오우야. 그래요. 이것도 잡아내는 거랑 이제 쳐내는 거랑 다른 클래스거든요. 잡아내면은 야, 이거를 그 이상 이 슈팅 그 이상의 이 골키퍼 능력이에요. 오, 막아냅니다. 와, 야, 이제 대각도 막아내고.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 골 넣은 것이 때렸어요. 아유, 까비.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자, 코너킥. 손 뜰게요. 올려줍니다. 아. 마르크 로이스. 열렸어요. 이럴 때 있죠. 아, 네. 혼전 상황 속에서 굿성방. 야, 다 막는데. 올려줍니다. 헤딩! 야, 잡았어 또. 야, TV 요리스 짱이네. 이거 우리들만 압시다. 네, 명장TV 구독자분들과 생방송 시청자분들만 아시기. 아, 이거 무조건. 네, 저한테 이제 명장 대리 컨텐츠 맡기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요리스 맞춰줘야겠네. 야, 아, 요리스가 진짜 이때껏 봐온 인게임 리뷰 골키퍼 중에선 최강인데요. 그 뭐 능력치 높고 비싸다는 야신도 이렇게는 막 선방 못하던데. 나이스 패스죠. 자, 이렇게 뚫렸다 치고 1대1. 아, 네,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이 근거리는 잘 막아냈는데 중거리가 조금 하나 들어갔었고 너무 가까운 거리는 어쩔 수 없죠. 누구나도 누구라도. 네, 뺏겼어요. 자, 열렸죠. 네, 아이고, 던져줍니다. 말하자마자 골목.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테스트하는 거야, 멍청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너네. 자, 열렸어요. 네. 열렸고, 자, 상대방 침투했다 치고.
슈팅! 우와! 야! 엄청난 선방입니다.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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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뗄게요. 와 얘네들 베르통은 했어. 예전에 했어. 오우야 한바퀴 파투 라키티치 중거리죠? 다시 한번 슈팅! 야 중거리 좀 약하네. 기성용 한 번 더 골을 가져갑니다. 서로가 앙숙인가요? 네 중거리 슛. 야 잘 때렸다. 근데 TV 요리스에요. 중거리엔 약한 이게 골키퍼별로 이제 강약이 상성이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있습니다. 근거리는 잘 막는 편인데 중거리가 약하다라는 거. 아 네 커다란 네 네이마르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 아 네 정말 잘 막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실점이 나오네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 차가 벌어지는 스포츠가 어때? 너의 아이디를 리뷰해주고 있는 이 모습들 뿌듯? 자 근거리 네 1대1 찬스 막아냅니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골키퍼가. 좋아 안 좋아 스포츠야. 열렸어요 슈팅! 야 그 웬만한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그 슈팅을 잘 막아내고 있어요. 헤딩 자 네 흘러나갔죠? 지릴 것 같아요. 자 드로잉 호날두 슈팅. 네 같은 팀 맞았고. 자 덴벨레 네 열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이분 마지막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열렸습니다. 오른발 슈팅. 와 진짜 다 막네요. 다 막아.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중거리만 안 먹히게 요리스를 쓸 사람들은 중거리 안 먹히게 데인마크를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려줍니다. 헤딩! 오! 다시 한번. 아니 요리스는 진짜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다 막어. 다시 한번 마지막 슈팅! 아 까비. 자 넘기지 마세요. 네, 자 골키퍼 리뷰. 일단 정말 어마무시한 슈팅들을 여기서 이 슈팅은 오 그러니까 중거리에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어요. 자 계산해봅시다. 자 상대팀이 37번 때려서 5골이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3을 했을 때 15 100번 때렸을 때 한 14골 정도 13-14골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대가 선방을 했다라는 거니까 선방률은 0.8 정도의 선방률이 나아지네요. 0.85? 이렇게 0.85면은 제가 이때까지 리뷰했던 골키퍼 중에는 가장 높은 수치의 골키퍼 인게임 선방률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TV 유리스 지렸습니다. 네 명장 예능게임 방송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골키퍼는 TV 유리스가 답이네요.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